너네 그거 알아? 예전에 이 도서관에 매일 혼자 남아서 공부하던 누나가 있었는데 집에 돌아가는 걸 아무도 본 적이 없대. 왜 그런 거야? 그 이유는? 에헴! 다음 편 본방 사수하면 알게 될 기다. 잠깐만, 원래 도서관 4층이 이렇게 생겼었나? 여기 뭔가 수상해. 신기한 고스트볼 대로 다음 이야기! 공포의 도서관, 4층 괴담의 진실. 신기한 고스트볼 대로 두 번째 이야기! 매주 목요일 저녁 8시!